얼굴인식 AF가 상당히 강화가 되면서 눈에 대한 검출 능력이 여러모로 향상이 되었는데요. 이렇게 촬영에 따라서 가까운 쪽 눈과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위치가 번갈아서 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멀티셀렉터의 방향키를 통해서 지금 왼쪽으로 방향키를 누르면 인물의 오른쪽 눈으로 가게 되는 거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눈의 좌우를 바꾸면서 좀 더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AF 성능이 기존 Z7보다 큰 폭으로 향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촬영에 대한 편의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. 그렇지만 세부적으로는 동체 추적에 대한 검출 능력이 굉장히 좋지만 일부 특정 구간에서는 약간씩 한 번씩 놓치는 경향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충분히 그래도 여러모로 발전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